드라마 핑카입니다. 환혼 드라마 9회 방송이 되었는데요. 진무가 얼음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과거가 제대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린 무더기를 이용해서 수기로 얼음돌을 찾아냈는데요. 무더기는 진씨 집안 진호경의 친자식답게 대단한 기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입장인 대신 수기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런 진부연을 데리고 진무는 얼음돌을 찾아냈고 그 이후 진부연을 죽인 것 같은데요. 본인은 진부연이 세상에 없는 줄 알고 가짜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절대 아니죠. 진부연, 즉 무더기는 멀쩡하게 살아서 잘 돌아다닙니다. 장옥의 곁에서요. 이철이 말했던 무더기 속에 대단한 혼이 들어있다고 한것 역시도 진짜 무더기의 혼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진짜 무더기 진부연은 장옥이 환혼되려고 할 때도 나서서 도와줬죠. 감당하지 못하는 장옥의 오른팔을 잡아 길을 잘 돌게 해주고 길주와 환혼이 안 되게 막아섰습니다. 얼음돌을 찾아낸 이후 무더기는 자신의 수기도 술법도 전부 잊고 살아왔나 보네요. 아마 진무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에서 노부부가 무더기를 살렸고 그 이후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기억을 잃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 낙수가 환혼을 시도할 때 우연인지 운명인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무더기 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쯤 되면 낙수가 무더기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개되려고 시즌2에서 여자 주인공이 무더기 아닌 원래의 낙수로 바뀌는 거고요. 사실 낙수는 그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불타 끝난 게 맞는데 어떻게 되돌아오는 건지 다들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 대단한 얼음돌이 아마 낙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일조하겠네요. 물론 찐 무더기의 도움도 가능합니다. 장옥의 환혼술도 막아선 무더기인데 낙수를 되살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무더기가 혼으로 잠깐씩 보이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낙수의 혼을 꺼내줄 가능성도 있는데요. 낙수가 수기도 없고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으니 무더기의 기운으로 혼을 분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쉬워하게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네요. 낙수야 원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서 좋겠지만 아마 장옥과 세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9회만 봐도 무더기를 향한 세자의 마음이 많이 깊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자는 장옥과의 대결에서 진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자가 아닌 장옥을 응원한 무더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네요. 세자는 앞으로 한 번만 더 자신과 장옥이 맞서는 자리에 끼어들면 그땐 무더기를 먼저 베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무더기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이게 곧 세자의 흑화도 암시하면서 앞으로 무더기가 세자로 인해 죽게 될 복선을 깔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장욱은 기문도 열렸고 단시간에 류수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큰 술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장욱의 진짜 목적은 낙수를 위해 왕실에서 얼음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왕실로 들어간 장욱은 필연적으로 세자와 또 붙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세자와 왕이 될 운명, 제왕성을 가진 장욱은 당연히 대결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장욱의 곁에 그림자처럼 항상 낙수가 함께하고 있겠죠. 낙수를 향한 마음과 질투를 감당 못하던 세자는 결국 낙수를 죽이는 상황까지 올것 같은데요. 가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애버리겠다.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겠죠. 10회 방송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